군입대한 이준기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. 영화 그랑프리의 제작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준기가 군입대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 출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5월 3일 군입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관계자는 이준기가 4월 2일 크랭크인 이후에 10회차 정도 촬영을 하고 중도 하차에 출연료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준기는 군입대에 앞서 지난 4월 19일 입대 영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5월 3일 최종적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.